클로브가 비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규 요원 클로브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나는 현재 VCT 마스터스 상하이를 앞두고 프로플레이에서 사용될 새로운 메타를 기대했지만 라이엇은 현재 버그로 인해 클로브가 비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직접 피해를 겪으셨거나 클로브 비활성화의 원인이 된 여러가지 클로브 버그 메커니즘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첫번째, 궁극기를 사용하여 부활한 클로브의 무기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클로브가 사망했을 때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던 무기가 유난히 멀리 드랍되는 판정을 지니고 있는데, 궁극기 시전 후에 간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다시 장착하지 못한 채 맨손으로 부활하는 버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그는 클로브가 스파이크를 보유한 채 궁극기를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며, 궁극기를 보유한 전략가 클로브가 팀 내에서 스파이크 담당을 책임지는 상황이 많아지기에 부활 후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버그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클로브 모델링 오류입니다. 해당 버그의 정확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클로브 캐릭터 모델이 죽어도 화면에 똑바로 서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라이브 서버 인게임, 경쟁전, 국제대회 구분 없이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버그로, 이 또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버그로 몇몇 상황에서 이미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로브 연막 메커니즘 버그입니다. 클로브의 계략은 플레이어와 직접 싸울 때 약간의 이점을 주는 트릭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막 안에 있는 캐릭터가 연막 밖에 있는 캐릭터보다 시야를 차단함에 있어서 약간의 이점을 가지며, 해당 메커니즘은 과거부터 몇몇 전략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버그인데요. 현재 패치의 시전 애니메이션과 약간 동기화되지 않은 계량 메커니즘을 원인으로 바이퍼의 구체 피킹과 비슷한 원리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궁극기 사용 직후 처치 가능 버그입니다. 두 번째, 클로브 모델링 오류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해당 버그는 클로브가 궁극기 사용 직후에 잠시 무적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해당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례적인 버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